이번 시간은 4비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비트는 한마디에 네 번의 연주를 해주는 걸 4비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박자를 먼저 들어보면 4분의 4 박자고요. 하나, 둘, 셋, 넷. 4분의 4 박자. 한마디에 4분음표가 4개 있기 때문에 이 4개가 나올 때마다 오른손 연주를 해주는 것을 4비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자를 듣고요.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박자에 맞춰서 연주해주는 것. 한마디에 4개씩. 자, 그러면 이 4개의 코드를, 4개의 박자를 가지고 A코드와 E코드를 잡으신 다음에 4개씩 연주를 해보는 거예요. 자,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에 4개씩 치는 것을 4비트라고 개념을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